안녕하세요. 음악학자 정경영입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민요죠. 아리랑입니다. 사실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한반도 전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선율이 같진 않지만요. 비슷한 내용의 가사와 또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이라고 하는 후렴을 공유하는 여러 작품들이 한반도 전체에 펼쳐져 있어서요. 아리랑이라는 음악 자체가 하나의 장르를 형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리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 펼쳐져 있는 노래들이 모두 다 비슷한 감성, 여러 가지 이유로 연인과 헤어진 어떤 슬픔을 노래하고 있어서 아리랑도 그와 관련된 어떤 말일 것이다 라는 추측만 있습니다. 여러 아리랑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랑은 아무래도 경기 민요 아리랑일 텐데요. 오늘 들으실 음악도 경기 민요 아리랑이고요. 그것을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서양 악기로 편곡한 방식으로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 곡은 특별히 아리랑의 선율을 가져와서 변주곡 형식으로 이 선율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감정으로 변화해서 들려드리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